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이 팀에 들어오기 전까지 전 진짜 무서웠어요. 유 첫 번째 아니야. 여기서 주저했다면 당신은 패션왕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 지금 이 그림이 또 재밌게 나오는구나. 지금부터 더 라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1등을 고르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가서 안 앉으시길래 그냥 제가 앉았어요. 1등을 고른 이유는 패션은 자신감이고 여기서 주저했다면 당신은 패션왕이 아닙니다. 저처럼 먼저 1등 자리에 앉았어야 진정한 자신감 넘친 패션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멤버들이 다 옷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사실 순위 매길 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또 줄리 나띠 언니가 좀 힙하게 입는 편이에요. 언니가 살짝 억울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네, 저는 이제 좀 억울합니다. 솔직히 양실껏 자리를 비워둘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저 1등 자리를 앉길래. 패션은 자신감입니다. 네, 패션은 자신감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저렇게 말하니까. 그럼 패션왕이 벨인 걸로. 아! 원래 이 팀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했었고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보다도 더 옷을 사랑하는 언니들 만나가지고 감히 1위, 2위, 3위를 넘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4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이 3등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처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 지금 이 그림이. 나랑 이샤랑 1, 2등 다 차지했어. 근데 저는 원래 제가 여기 두 번째 의자로 앉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다 너무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앉았죠. 네. 저는 핑크 옷과 금발머리가 가장 파워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희 그룹이 다 같이 금발머리하고 다 같이 핑크 옷 입어서 너의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각자의 핏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몸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맞는 또 몸이 다르니까 거기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색 조합? 약간 흰 옷인데 여기 마크가 파란색이면 그거에 맞는 신발을 같이 한다던가 약간 그런 약간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Confidence is key. 무조건 자신감. 그래, 패션은 자신감. 무엇에 있든 자신 있게 입으면 그게 뭐 예쁜 거지.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1등 자리를 빼서도 제가 자신 있게 나 아닌데? 나 1등 아니야. 야! 너! 나 왜 여기로 와? 이게 되게 의외인 게 저희가 맨날 막내가 유일한 T인데 T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감성적이 요새. 네, 요새 좀 되게 많이 감성적이어가지고 하늘이 최근에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언니들이 저를 잘 챙겨주고요 의존하게 됐는데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톡톡톡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는 게 많다 보니까 F들 사이에서 약간 조금 F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해봐, F 나올 것 같아. 활동 막방 날에 대기실에서 이제 회사분들께서 케이크 들고 이렇게 축하해주려고 오셨는데 제가 눈물이 뚝뚝 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최근이에요. 저 팬싸 할 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팬싸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직접 팬분들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살짝 눈물 조금 흘린 적 있어요. 저도 최근에 팬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울었어요. 여태까지 버텨와줘서 너무 고맙고 되게 많은 모두 하나하나를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고맙다, 그리고 데뷔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의 내용이었는데 저의 제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알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유 첫 번째 아니야.
No, 나 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너 막 그런 영상 보고 울고 막 이러자. 그거 겁 많은 거지. 아, 갑자기 또 생각났어. 물것도 그렇고 벌레도 그렇고 다 우리가 잡아주잖아요. 예상치 못한 영상들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스케줄 하러 가는 갈 때 차에서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더라고. 차 내리자마자 이렇게 하구이 이러면서 저를 안았어요. 아 맞아, 안아달라 했어요. 안아달라 했어요. 놀이기구 못 타요. 아 둘이 놀이기구 못 타요. 아니야, 나 잘 타. 거짓말. 나 바이킹만 못 타. 근데 저는 이제 귀신이랑 벌레랑 다 무서워해요. 잔인한 것도 못 보고. 그 벌레를 싫어하긴 하지만 막 그렇게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고 공포 영화도 좀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볼 땐 이렇게 다 봐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저는 벌레는 별로 안 무서워하고 공포 영화는 저희 어머님께서 공포 영화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 집 본가 있을 때 항상 자기 전에 어머님께서 공포 영화를 보는데 그거 약간 훈련이 됐는지. 에이든 맞네요. 가장 최근은 아닌데 그 꿈에서 되게 피곤했었을 때. 또 수익 맞았어요? 뮤비 찍으러 가기 전에 영양수학을 다 같이 맞으러 갔는데 아파서 맞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거 맞고 이제 차에서 다시 잠을 들었는데 가위 눌린 건 아닌데 지금 심각해. 팔이 잘리고 피가 철철 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일어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본 거죠. 우는 거 아니지?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본 거죠. 그러고서는 손을 덜덜 떨면서 언니한테 가서 언니. 아니야, 하늘이가 울었어요. 막 손이 잘려서 피가 나고 해서 너무 웃겼어요. 전 진짜 무서웠어요. 그렇게 무서운 꿈을 처음 꿔가지고. 아니, 밥스카이 조용히 자기 손을 진짜 3시간 동안 이렇게 들면서 붙어 있는지. 손만 계속 봤어요. 귀여워. 그래도 뭔가 그룹 멤버들 사이에서 텐션이 제일 꾸준하게 높은 편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팀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에요. 되게 뜬금없이 웃길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사람을 따라한다던가 그런 걸 너무 잘해서 진짜 한 번씩 진짜 심각한 상황에도 헛웃음이 나게 만들어주는 언니입니다. 벨도 살짝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되게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또 둘이 E라서 항상 텐션이 좋아요. 티키타카 잘 돼요. 그냥 둘이서 그냥 아이답게 또 재밌게 노는구나 하고. 근데 하늘이는 솔직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 나 여기 가려 했어요. 하늘이가 요즘 change. 웃겨가지고. 아, 하늘이 좀 웃기긴 해. 그치, 하늘이 요즘에 웃겨. Change. 이게 약간 바뀌는 거 같기도 해요. 시기에 따라 또 바뀌어. 그냥 매 순간순간에 저희는 이제 약간 재밌는 것들을 찾으려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긴 거를 찾으려고 그냥 뇌가 반응을 하는 편이라서 저희 둘이. 그런 점에서 그냥 웃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T도 4등에 있지만 저희랑 되게 그 장난치는 그게 되게 많아가지고 아이어도 저희랑 같이 있을 때는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네. 하늘이도 마찬가지고 다 꽤 텐션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아, 되게 다들 너무 개성이 뚜렷하고 장점은 많은 친구들이라서 순위 매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질문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패션에 충격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충격에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내가 혼란을 줬어요. 뿌듯하다. 내가 모두 혼란시켰어, 한순간에.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게 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희끼리 이렇게 게임을 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었고 하면서 저희끼리 지내면서 생겼던 일들, 해프닝들, 그런 기억들을 상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꿈 얘기를 여기서 풀게 될지는 몰랐어요. 아! 너무 진짜 인상 깊은 기억이었는데 팬분들께서도 알게 돼서 뭔가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는 이 꿈을 안 꿀 수 있게 팬분들이랑 더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하늘이 더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의 TMI들이 많이 팬분들한테 얘기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임 통해서 팬분들도 저희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미니 앨범 Kiss of Life 활동이 끝나고 다음에 더 멋있고 더 성장하고 더 강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포는 안 돼! 네, 그럼 지금까지 Kiss of Life였습니다! 안녕! 즐거웠어요! 바이바이! Hello, we are Kiss of Life!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If you had fun,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o Kiss of Life!